틸 다운, 틸 업, 팬 레프트, 팬 라이트, 줌 인, 아웃 등 다양한 카메라 워크 효과, 프리셋 수십 종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 강좌 하단에서 프리셋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압축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펙트 패널에서 삼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임포트 프리셋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압축품 폴더를 열고요. 프리셋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리셋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된 프리셋을 검색을 하려면 돋보기 검색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포토라고 입력해 주세요. PHOTO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와 같이 수많은 카메라 웍에 대한 효과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효과를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로 가실게요. 준비된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3등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툴 선택하고 클립을 클릭해서 3등분 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이펙트 패널에서 검색된 효과 중에 첫 번째 클립에는 슬라이드 레프트 투 라이트를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재생해 볼까요? 그러면 카메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 클립에는 포지션 스케일을 적용해 볼까요? 그리고 재생해 보면 크기와 위치가 변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세 번째 클립에는 줌 아웃 위드 로테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재생을 해 볼까요? 이와 같이 카메라 웍에 대한 수많은 프리셋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용해 보고 필요한 카메라 웍 효과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